송현풍이 무한 동력을 연구 중이라 하거늘 말씀하시기를 기계 동력에도 무한 동력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수도에도 무한 동력이 필요하나니 수도의 무한 동력은 곧 신성이라. 이 신성이야말로 돈벌을 성인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마음 가운데 사심이 뿌리 박거든 마음의 이론상을 묵상하여 그 공하고 둥글고 바른 본성을 돌이키기에 힘쓸 것이요. 대종서의 성안을 묵상하여 그 공명하고 정대하고 자비하신 신법을 체받기에 힘쓸 것이요. 나는 불제자요 공도자라는 자부심을 일으키어 그 사심을 제거하기에 힘쓰라. 그러하면 그 사심이 쉽게 정심으로 돌아오리라. 감사합니다.
새해 아침에 설법하시기를 성불하고 성인되는 길이 멀고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요 가까이 내 마음으로 공부하기에 달린 것인즉 우리는 늘 마음 고쳐 나가는 것을 직업으로 알고 재미로 알아서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다 같이 성불하는 데 노력하자. 또 말씀하시기를 새해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참뜻이라 그러므로 새 마음을 챙기면 늘 새날이요 새해며 이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비록 새해가 와도 참다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나니라. 신년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 같이 거듭 새 사람이 됨으로써 새 나라와 새 세계를 우리 힘으로 건설하여 우리가 다 같이 이론의 새 낙원에 함께 즐겨야 할 것인 바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나날이 새 마음으로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며 무거워 있는 공부 사업을 추어잡아서 늘 새로운 공덕을 세상에 끼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본래 성품을 닦고 잘 닦아서 본래 부족한 자성을 회복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공부와 사업에 힘쓰고 보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회상도 새롭고 우리 세계가 새로울 것인 바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을 근본하여 큰 공심을 가지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나니라.
영산에서 학인들에게 교광에 부연하여 구성심 주항을 써 주시니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함에 따라 영단이 점점 커져서 대인의 근성을 갖추게 되고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함에 따라 지혜의 광명이 점점 나타나서 대인의 총명을 얻게 되고 심지가 그러지 아니함에 따라 정의의 실천력이 점점 충장하여 대인의 복덕을 갖추게 되고 신과 분과 의와 성을 운전함에 따라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가 소멸되어 대도의 성공을 볼 수 있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림에 따라 숙세에 맺혔던 원수가 점점 풀어지고 동시에 복덕이 유효하고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림에 따라 숙세에 쌓였던 빚이 점점 갚아지고 동시에 복록이 저축되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며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림에 따라 세세생생에 항상 지식이 풍부하여지고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림에 따라 세세생생에 항상 위덕이 무궁하리라.